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차은입니다. 방금 아이돌 라디오 끝나고 이렇게 햄버거를 먹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인데 식사하셨나요? 혀가 흔들려서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아이돌 라디오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보면은 감자튀김입니다. 여행하고 싶은 나라, 저괌 가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얼굴이 너무 빛나나? 이거 괜찮죠? 이렇게. 어, 좋다. 됐다. 아, 맞다. 여러분.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조심하세요. 진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꼭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 일반 마스크도 안 돼요. 그, 진짜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있잖아요. 들고 하고 있는데 버전이 그냥 셀카가 더 편한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는 빅맥 버거, 그리고 또 뭘 좋아하지? 라면도 좋아합니다. 네. 아, 저 불고기 버거도 좋아하고 상하이 버거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치킨 버거인데 뭐 나는 흰색 소스 들어가 있는 거. 오늘 아이돌 라디오 하는데 빈이랑 현진이가 너무 있고 뭐 이루니 형도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보고 싶다. 나도 진짜 보고 싶다.
아 맞다 여러분, 훈캠 커밍 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 좋아해 주셨으면, 아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훈캠을 찍고 나서 제가 훈캠을 아니다, 이거는 나오고 나서 제가 같이 이렇게 브이앱을 켜서 같이 말해봐요. 알겠죠? 참고로 훈캠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저를 위주로 찍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힌트입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빠밤 짜잔. Seeking tender. Seeking tender. 소스가 없네. 이 치킨 텐더가 제가 원래 치킨 텐더 안 먹었었는데 선우가 항상 이거만 먹어요. 지금 다른 멤버들이랑 회사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차 안에서 브이앱하는 게 제가 처음인가?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네요. 걸렸는데요. 뭔가 댓글을 읽고 싶은데 너무 빨리 올라간다. 무슨 버거야? 치킨 텐더라는 치킨 튀긴 그런 맛있는 스틱입니다. 뽀뽀해주세요. 영훈아 안 피곤해? 네, 하나도 안 피곤해요. 오늘 진짜 아이돌 라디오 하는데 더비분들도 엄청 많이 와주시고 그래서 힘이 우우 하면서 올라왔어요. 이 각도 불편한가요? 이게 낫나? 이렇게 꼬꼬라는 거. 거꾸로 하면 내 초점을 여기에 둬야 돼. 이렇게.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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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끝나고 아이돌 라디오 분들께서 지코바를 드시려고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코바를 한두 개 먹고 왔거든요. 처음 먹어봤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지코바 오스스메 시마스. 아 맞다 여러분, 저 그리고 더비 여러분, 저 그 무시냐 그 틱톡 영상 많이 올릴 거니까 많이 좋아해 주세요. 만약 더비 여러분들 갑자기 상황극을 만들어 봅시다. 길을 가고 있는데 더비 여러분들의 손에 있던 핫도그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근데 옆에는 자고 있던 뉴가 있었고 또 반대편에는 컴퓨터 하고 있는 에릭이 있었고 또 앞쪽에는 밥을 먹는 휴가 있었어요. 그러면 핫도그를 떨어뜨렸어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선택이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릭이 잘못했다고요? 뉴 인정. 그리고 또 라면을 먹어야 돼. 라면을 먹어야 돼서 계란을 탁 풀었어. 근데 계란 그 껍질이 다 들어간 거야. 근데 옆에서 그걸 그냥 순진하게 자기도 뺏어 먹으려고 쳐다본 학년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냉장고 열어서 음료수 찾는 현재 잘못이에요? 아니면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나왔는데 먹을 거 냄새 맡고 쫓아온 주연이 잘못이에요? 학년이 잘못이래. 학년이가 맞네요. 아, 여러분들, 바비 여러분들, 저는 이제 촬영을 꺼보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닌데 V앱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 띡. 어 뭐야 켜져 있었어? 왜 켜져 있어요?
방금 솔직히 안녕했을 때 몇 분 나갔다. 성공. 네, 오늘 촬영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응원해주신 더비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방송한 아이돌 라디오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더비 여러분들 이렇게 VL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이따 나중에 또 봬요. 빠이빠이. 진도 또 간짜오 씨씨 또 오치카레 사모 되시다. 수고하셨습니다.